청렴한 울산, 부패는 멀리, 청렴은 더 가까이. 청렴 1등 도시 울산, 울산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울산광역시 교육청. 2020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근절 방안으로 공익제보센터, 청렴시민감사관제 등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청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렴 매거진 발간과 SNS를 활용한 스피드 알림 실시 등의 활동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전 직원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오름 공모전과 문화축제를 주최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통한 청렴, 공정한 공단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 노동복지 허브 역할로 청렴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 민간 산재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에 청렴 의무를 도입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이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청렴 우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는 민간 업체의 청렴 확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인 반부패 경영 시스템 도입을 지원. 2020년 10개 업체 인증 성과를 거두며 청렴 확산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탑다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며 다양한 활동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감사관과 협업을 통한 사규부패 영향평가를 도입, 시행하여 11개의 사규를 개선. 이는 외부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단에서는 내부 직원과 외부 고객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활동을 시행, 같이 하는 청렴 다짐, 청렴 퀴즈, 간부직이 실시하는 솔선수범 청렴 강의를, 대외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청렴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외부 고객도 즐겁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 활동을 기획해 청렴한 코샤, 청렴한 울산,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온라인 기반의 HRDK 청렴의 달을 기획,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해 고객 참여율과 만족도 평가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하나의 브랜드와의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 공단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익신고 관련 맞춤 상담 체계를 도입해 안심 제보를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청렴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청렴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지속적인 청렴 실천에 대한 계기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렴 정책 공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레터를 제작, 발송,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우수시책 성공 사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주요 고객 접점을 대상으로 부패 핫라인을 설치하고
에너지 제도, 사업의 청렴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 청렴 공모전과 블로그, 유튜브 등 고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에 대한 청렴 확산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민간을 대표하는 협회, 시민단체와 청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청정 에너지 업, 청렴 시너지 업,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문화, 한국에너지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청렴한 울산, 부패는 멀리, 청렴은 더 가까이. 본 캠페인은 울산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함께합니다.